새로운 주인공이 되어줄 부자농부를 찾던 담당 작가. 특별한 분양으로 부자가 된 한 농부의 소식을 접하게 됐는데, 특별한 분양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화순으로 향한 제작진. 화순은 풍경화를 보듯 장관을 연출하는 세랑지로 잘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관광 자원과 풍부한 산림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남도의 중심 도시라고. 이러한 화순에 사람이 모여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데, 특별한 분양을 위해 아침부터 모여든 사람들. 아니 그게 어디서 오셨대요? 여수 금모도에서 왔어요. 아유 얼마나 출연한지 이 분양 받으려고 왔어. 해남 땅끝서. 섬에서도 땅끝에서도 찾아오는 걸 보면 뭔가 엄청난 것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김동복님, 김동복님, 김재규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된 오늘의 분양. 호명된 사람은 분양받은 상자를 조심스럽게 옮기는데, 과연 저 상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는 걸까? 분양 받으신 게 뭐예요? 아, 이겁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아니, 이건 닭 오골개? 상자 속에는 까만 병아리가 숨어 있었는데, 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이 병아리를 분양받기 위해 먼 거리도 이른 시간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 시장에서 사면 닭이 많이 죽고 그러거든요. 실패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닭은 작년에 가져갔는데 한 마리도 안 죽고 그대로 다 살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30마리 또 주문한 거예요. 건강해서 잘 안 죽고 그 일반 시장에서 그 파는 닭보다 훨씬 육질이 더 좋아져 맛이 좋습니다. 그래서 분양받았습니다. 부자농부는 건강할 뿐 아니라 맛까지 특별한 병아리를 분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병아리의 몸값은 얼마일까? 일반 포종닭 병아리는 아마 한 4천 원 정도 하는 걸로 내 알고 있어요. 한 달 정도 된 게. 저희는 한 달령이 6천 원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남다른 몸값을 자랑했는데, 병아리 키워서 분양하면 열 매출 얼마나 돼요? 병아리 매출은 10억 정도 됩니다. 특별한 병아리 분양으로 연 매출 10억 원을 올리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김현동 부자농부를 만나보자. 김현동 씨는 어떤 병아리를 분양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걸까? 그의 농장을 직접 찾아가 봤는데, 여기가 아까 그 공설운동장에서 본 병아리 있잖아요. 상자에 들어있던 거. 네. 그 애들의 어미가 살고 있는 종개농장입니다. 흔히 봐오던 양계장과는 다른 느낌의 쾌적한 공간. 한눈에 건강함을 엿볼 수 있는 닭들이 유유자적 생활하고 있었는데, 농업방송 많이 해보셨으니까 다른 데 닭 키우는 데 많이 다녀보셨을 거 아닙니까? 농장에. 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처음 들어와서 느꼈던 거는 이게 냄새가 우선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은 뭐 얼마든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고, 닭의 종자가 좀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일반 닭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 맛닭입니다. 우리 맛닭? 우리 맛 닭은 어떤 닭인 걸까? 사실 겉으로 보기에는 일반 닭과 크게 다른 부분을 찾을 수 없었는데, 우리 맛닭이 뭐예요? 우리 맛닭은 지금은 이제 사라져버린 우리 옛날 재래토종닭, 그거를 농촌진흥청에서 15년에 걸쳐서 복원사업을 하게 됐어요. 재래토종닭을 복원해서 개량을 시켜놓은, 그래가지고 유엔에 대한민국의 진짜 토종닭이다 하고 등록을 시켜놓은 것이 바로 우리 맛닭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닭이죠. 우리 고유의 종자를 의미하는 토종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데, 우리의 토종 땅만은 지켜질 수 있도록 품종 복원 사업을 진행한 것이다. 얘네들만 토종 땅인 거예요? 우리 오리지널 아주 옛날 조그마한 재래 토종 땅이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땅이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종 복원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 닭은 아주 적은 닭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량을 해서 진흥청에서 개량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우리 맛닭이고 또 우리 일반 국민들이 흔히 알고 있는 뭐 토종닭 토종닭 그러잖아요. 아,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거 그런 거는 외래종이죠. 도입된 토종닭. 현재 우리 맛닭은 유엔 식량농업기구에도 등록되어 있어 한국의 토종닭으로 인정받을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보호받고 있다고. 우리나라 고유의 닭일 뿐더러 이 닭을 좀 많이 보급을 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게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 어떤 그런 사명감 때문에 우리 맛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 토종닭 6천여 마리가 생활하고 있는 부자농부의 농장. 세계 특허로 보호받고 있는 우리 맛닭인 만큼 귀한 대접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다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닭들이 생활하는 공간에 음악을 틀어주는 것이라고. 대표님, 음악은 왜 뜨시는 거예요? 아, 음악을 들어주면 사람들도 좋잖아요. 닭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음악을 들어주면 얘네들이 개체도 좀 안정이 되고 훨씬 차분해집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이렇게 증체가 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알라는 데도 훨씬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축산 오리맛닭을 시작할 때부터 항상 음악은 틀어줍니다. 음악은 장르와 스타일을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들려준다는데 편안해진 몸과 마음으로 건강한 알을 생산하게 된다고. 농장 규모는 얼마나 돼요? 우리 지금 종개가 살고 있는 곳이 400평입니다. 400평인데 보통 저희는 지금 복지축산을 지향을 하거든요. 예, 평당 한 14마리 정도 이렇게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상당히 넉넉한 공간에서 키운다라고 보면 됩니다. 왕교와 톱밥을 충분히 깐 포근한 바닥부터 편안한 음악 소리 그리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건데 종개들이 건강하게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였다. 건강한 닭인지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건강한 닭의 첫 번째는 활동성입니다. 활동성이 좀 씩씩한가 그걸 이제 제일 중요하게 보고 그 다음에는 털의 색깔, 윤기 이런 걸 보고 세 번째 닭의 벼슬을 봅니다. 닭의 벼슬이 선명하고 밝아야 아주 건강한 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 닭 한번 봐보세요. 아주 뭐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환경 덕분인지 이곳의 종개들은 선명한 벼슬과 윤기 흐르는 털을 가진 누가 봐도 건강한 모습이었는데 특별 대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물과 먹이. 김현동 부자농부는 우리 맛닭 종개들을 어떤 방법으로 먹이고 있을까? 다른 농장이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우리가 사료나 물을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럼 그렇지, 특별한 비법이 따로 있다는데. 개사 바로 옆에 위치한 공간. 이곳에서 우리 맛닭 종개들을 위한 특별한 사료가 준비된다고. 이렇게 사료 공장에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사료 공장에서 들어오는 것도 일부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나만의 비법, 뭐 나만의 노하우로 이렇게 원료를 갖다가 여러 가지 믹싱을 해서 만들어요. 영양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직접 제조해서 급여하고 있다는데 과연 어떤 재료들을 이용하는 걸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미생물이라고 할 수 있죠. 효모,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이렇게 우리 사료를 만드는데 우리 닭들한테 아주 유행한 미생물들이에요. 이러한 균들이 다양한 재료의 혼합과 발효를 돕고 더 나아가 닭들이 사료를 먹었을 때 소화와 흡수를 잘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데
이는 건강뿐 아니라 축사의 냄새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미생물이 준비되면 다양한 재료들을 한 곳에 모아 섞는 작업이 시작된다. 하루의 주 원료라 할 수 있는 옥수수, 소맥피, 단백피, 아몬드피, 당박, 이게 주 곡물 사료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깻묵이 한 100리터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금, 또 절대적인 아미노산, 칼슘, 이런 것들이 지금 들어가는 거죠.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이 끈적한 액체는 무엇일까? 대표님, 네. 지금 이거 넣는 거 뭐예요? 약이에요. 사료에 약을 넣는다? 항생제 같은 거예요? 아, 항생제 아니고요. 저희는 절대 항생제는 쓰지 않고요. 무항생제로 하다 보니까 아주 강한 면역점들을 넣어줘야 되잖아요. 친환경 면역력인데 이게 당밀이라고 합니다. 우리 미생물을 아까 넣었거든요. 미생물 유산, 요소, 고초, 광합성, 그리고 활성수를 넣는데 미생물이 먹는 먹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아주 좋은 균들이 이제 증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생제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친환경 사료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단백질 공급을 위한 콩비지까지 넣어 섞어주면 비로소 종계를 위한 특별한 사료가 완성된다. 이게 막 지금 되면 이 양이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이게 만들어진 양이요. 9톤 200 만들어졌네요. 9톤이라고요? 1년 동안 먹는 거예요? 아니, 열흘 정도 먹습니다. 10일? 10일. 9톤에서 10톤 정도를 빼면 10일에서 약 12일 정도. 종계 수만 6천여 마리가 되다 보니 먹어치우는 사료의 양도 어마어마한데 이 때문에 사료를 직접 제조하게 된 것이다. 닭들의 영양을 챙길 수 있으면서 비용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완성된 사료는 충분한 발효 숙성 기간까지 거쳐야 종계들에게 공급되는데 자동 급여기가 설치되어 있어 종계들이 언제든 보약과도 같은 사료를 먹을 수 있었다. 아, 맛있다! 오늘도 맛있다! 사료뿐 아니라 물도 특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데 또다시 작업을 시작한 부자농부. 미생물 영양제고요. 닭들이 건강하려면 소화가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걸 넣어줌으로 인해서 소화 촉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냄새도 안 나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맞춤형으로 특별히 만들어진 사료뿐 아니라 물까지 그야말로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어 항생제 없이도 건강하다고. 닭들이 사료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 시간 한쪽에서는 부자 농부가 특별한 기구를 살피고 있었는데 이거 만지고 계신 거 뭐예요? 아, 닭 체중계입니다. 닭도 체중을 잰다? 하루 사료 들어가는 것과 사료 요구율 얼마만큼 정체가 되는지 이런 걸 정확히 좀 과학적으로 알려면 체중계가 있어야 얼마만큼 먹고 하루에 사료를 얼마나 쪘는지 그걸 좀 자세히 알 수 있잖아요. 예. 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발전을 했죠. 건강한 알을 낳아 천년을 이어왔다는 우리 토종 딸기 명맥을 이어갈 종계들인 만큼 사료 급여량과 체중 변화를 확인해 건강 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 닭들을 관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종계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내년 병아리를 만들어내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종계다 보니까 사료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되고 관리가 철저해야 됩니다. 또 질병도 예방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이제 금년 12월 정도부터면 금년 겨울부터 알을 낳기 시작할 거거든요. 상당히 아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종자예요. 얘네들은 계속 알을 낳고 부화하고 이렇게 자라는 작들인 거예요? 다른 종계는 뭐 3년, 4년도 이렇게 한대요. 네. 우리 맏닭은 처음에 난 처녀 알 이것만 부화를 시키고 2년째에는 생산을 안 합니다. 그냥 도태시켜요. 왜요? 아, 그리고
다시 농촌진흥청에서 새 종계 병아리가 옵니다. 그래야만이 우수한 품질의 병아리를 계속 생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라. 닭들을 유심히 살피던 부자 농부가 재빨리 한 마리를 잡아내는데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걸까? 이거는 지금 후천성 소아마비 같은 거예요. 이런 애가 예를 들어서 알을 낳거나 이러면은 다음 새끼들도 그 유전자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선별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건강한 병아리 생산에 장애가 될 만한 요인은 무조건 차단해 완벽을 추구하고 있는 건데. 그렇다면 김현동 씨가 우리 마딱 종계 농장을 운영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40대 때 상당히 규모가 있는 식당을 한 7년 정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07년에 하루에 한 1,000명 정도 오던 손님이 50명도 안 오는 그렇게 힘든 어떤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때 있는 거 다 완전히 망하고 뭐를 할 것인가를 생각하다가 만나게 된 게 바로 우리 마딱이에요.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수 있는 의미 있는 일로 재기를 꿈꿨다는데 시작부터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병아리를 처음 키워보잖아요. 하우스에다가 이렇게 키우는데 온도 관리를 몰랐던 거예요. 그 병아리가 추우면 죽는 줄 알았지 반대로 더우면 죽을 거라는 것은 그때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때였죠. 근데 하우스에 놔놓고 온도 관리를 못해서 한 5분 만에 한 8,000마리 정도가 죽은 거예요. 5분 만에. 그래서 더 매달리고 연구할 수밖에 없었다는데. 우리 마딱과 동고동락 해온 지 10년. 이제는 노하우와 사명감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아까 우리 이 종계를 보셨잖아요. 여기는 그 종계가 알을 낳아서 병아리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병아리가 있는 축사입니다. 종계가 낳은 알을 부화시켜 얻은 우리 마딱 실용 개들의 공간인 건데 이 병아리들이 전국의 농가에 분양되고 있는 것이다. 검은색 병아리들이 많네요. 종이 섞인 거예요? 아니요. 아까 그 우리 종계축사에서 본 종계는 암탉은 노란색이고 수탉은 까만색이었죠. 네. 이 두 가지만 색깔이 있었는데 이 종계에서 난 병아리는 반대로 까만색 계통이 아주 많습니다. 거의 97.8%가 완전 블랙으로 나와요. 태어날 때는. 다른 거 색깔 하나도 없이. 근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한 달 이상을 크다 보니까 색깔이 이렇게 지금 재개나 재갈로 변했거든요. 이 우리 마딱의 어떤 특성이 그렇게 색깔이 변하는 거예요. 병아리는 온도와 습도를 정확하게 맞춘 부화실에서 22일 만에 태어난다는데 까맣게 태어난 병아리들은 종계와 마찬가지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된다고. 처음에 태어난 날부터 온도 36도를 잡아요. 여기 있는 온풍기. 온풍기를 해서 아주 겨울에도 땀이 아주 푹푹 날 정도로 36도로 잡고 이게 보온등 이렇게 하고 환기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환경을 잘 맞춰줘야 건강에 잘 자랄 수가 있어요. 세상에 조금씩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온습도 관리 외에 이유식 과정도 거친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방역 작업이다.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농장 전체를 방역 소독을 하고요. 축사 내 방역은 원래 봄에 이게 매주 2만 마리 정도 이렇게 생산을 할 때는 자동 분무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2,500 마리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에는 자동 분무기를 틀기야 그러니까 그냥 수동으로 저렇게 그냥 이틀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그냥 수동 소독을 해주죠. 이러한 철저한 관리 속에서도 모든 병아리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아니라는데. 병아리가 태어나서 오늘 40일이 됐는데
얘는 보시다시피 얘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잘 자랐고 얘는 20일 정도나밖에 안 된 것처럼 작아요. 그리고 다리 하나를 절고 다녀요. 지금 40일 정도 키우면서까지 계속 이거를 잡아내요. 잡아내서 도태를 시키는데 이것저것 한 마리가 못 빠져나가고 있네요, 지금. 나중에 커서 건강해질 수도 있잖아요. 아, 너무 늦어요. 분양을 했을 때 소비자가 이거를 받아보면 기분이 안 좋지 않겠어요? 다 건강하고 좋은 큰 병아리가 바꾸자고 하지 누가 안 좋고 나중에 내가 많이 키워서 나중에 좋아져야 되겠다 그걸 누가 사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엄선을 해서 내보내야 되는 것도 우리 임무죠. 생명을 길러내는 축산농가이긴 하지만 우리 맏딸의 가치를 지켜나갈 귀한 병아리들인 만큼 생명보다는 가치에 집중해 품질을 관리하는 건데 분양된 농장에서 건강하게 길러져 국민들의 식탁에 오르기까지 아무런 문제 없이 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병아리들을 곤란해 상자에 담아 나가는 모습. 이번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선생님, 지금 병아리 가지고 어디 가세요? 주사 맞으러 가요. 병아리가 주사를 맞는다? 주사는 다름 아닌 예방주사라는데 병아리도 원령에 따라 접종해야 하는 다양한 백신들이 있다고. 부자농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다. 병아리는 예방주사를 왜 맞아요? 예방 백신을 하지 않으면 누군가 이렇게 농가에 가서 자랄 때 자라다가도 죽어버리는 확률이 약 30% 정도 됩니다. 근데 예방주사를 이렇게 철저하게 해서 내보내면 한 마리도 안 죽이고 질병에서도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방주사를 철저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 맏딱 병아리는 분양을 해도 폐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병아리도 사람처럼 홍역, 골골이, 수두, 소아마비와 같은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데 예방접종을 완벽하게 끝낸 병아리는 분양 후 바뀐 환경에서도 건강하게 자란다고. 그날 밤 깜깜한 병아리 축사 안에서 뭔가 작업 중인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야심한 시각에 이루어지는 작업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이 밤에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내일 병아리 분양하는 날이거든요. 병아리 분양하는 거 지금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 불 좀 켜고 하면 안 될까요? 안 보여가지고. 불 켜면 이거 토종 땅이라 잡을 수가 없어요. 작업이 안 돼. 한 달 이상 철저한 관리 속에 건강하게 길러진 병아리들이 전국의 농장으로 새로운 집을 찾아 나설 때가 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화순의 한 공설 운동장에서 우리 맏딱 병아리 분양을 위해 찾아온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우리 맏딱 병아리는 반드시 예약을 해야 분양받을 수 있다고. 그리고 이러한 현장 분양이 어려울 경우 각 농협을 통해 신청하고 수령할 수도 있다. 종계농장 운영하면서 인한 수익은 어떻게 되세요? 종계농장 수익은 딱 고정적이진 않지만 1년에 한 10억에서 12억 정도 매출합니다. 병아리를 분양하는 것 외에 종계를 닭고기로 가공해서 판매도 하고 있다는데 이를 통해 연간 10억 원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었다. 다음 날 다시 찾은 부자 농부의 농장. 오늘은 농장 뒤편으로 이어진 방목장에서 김현동 부자 농부를 만날 수 있었는데 그런데 흑염소와 함께인 모습이다. 우리 맏딱 병아리 분양을 받아가시는 분들이 기왕이면 흑염소도 좀 분양을 해주라. 병아리를 분양을 받아가고 폐살이 거의 0%고 또 종자가 좋고 그러니까 흑염소도 아마 이렇게 해서 분양을 해주면은 좋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심리인 것 같아요. 그런 주문들이 좀 많아서 흑염소를 사육하게 됐고요.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꿈꿔라. 주된 축산 품종이 아닌 흑염소는 종자나 사육법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데
종계 농장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연구하고 개발하기 위해 흑염소 사육에도 도전한 것이다. 안에서 이제 되게 많이 이렇게 키우지만 저는 제가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게 복지축산이에요. 넓은 곳에서 이런 풀이나 나무를 사료로 사용하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그런 농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농장에 드론 한 대가 도착하고 준비된 풀씨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이륙을 시작했다. 방목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야산에 풀씨를 뿌리는 드론인 것이다. 풀이 없이 그냥 야산에다 이렇게 방목을 해버리면 염소가 풀 뿌리, 나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려요. 그러면 자연이 훼손이 되고 금방 땅이 황폐화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고정적으로 풀씨를 뿌려줌으로 인해서 자연도 좀 깨끗하고 염소도 좋고 하는 자연순환 농법 사육을 하는 거죠. 올바른 순환 축산과 사용법 확립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었던 건데 부자 농부란 사명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종자를 지키는 거 사명감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사명감으로 저는 이만큼 왔습니다. 김현동 부자 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라. 두 번째 철저한 품질 관리를 하라. 세 번째 더불어 잘 사는 미래를 꿈꿔라. 우리 맞닥 종교농장 운영으로 연 매출 10억 원을 달성한 김현동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우리 것의 가치를 지키겠다는 사명감으로 축산농가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해 나가고 있는 김현동 부자농부. 그의 도전이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축산업의 미래는 밝을 것이다.